아, 오시네. 편하게 있었어. 표정이 글쎄. 너무 쉬워가지고. 너무 쉬웠다고요? 네. 자신 있어요? 저쪽 팀이 지금 어떻게 된지 네, 모르겠는데. 됐습니다. 완벽하죠, 우린. 아, 그래요? 네. 저쪽 팀도 옵니다. 예. 네. 아우, 뭐 안 잡까 뭐 벌써 지쳐서 뭐, 오시네. 루저의 냄새가 풀풀. 찍었건 뭘 찍었건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 정답을 찍어 왔느냐로 을미왕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. 아, 이거 한 장이에요? 한 장으로 다 끝났죠. 한 장으로? 다 들었죠, 여기서 말씀. 아니, 이거 얼핏 보면 주방이에요, 그냥. 아니에요, 이거 불이 있잖아요. 이게 뭐니? 아, 이거 보세요. 이거를 저 썬더라 찍었어요? 네. 전자렌지 이것만 찍었죠. 이 아, 시커먼 창문. 미안합니다. 이건 뭐니라는 걸 제가 원래 이렇게 잘 안 하는데 좀 당황했어요. 전자렌지 줄 알았어요. 선생님이 확인하겠습니다. 찍었잖아. 개인데요. 땡! 강아지예요. 강아지예요? 강아지예요? 네. 오. 어미는 그 개 한 네. 6배 돼요. 네. 아, 그래요? 괴물 달리는 게 6배예요. 렌즈가 사물을 크게 찍는 거야. 고양이인 것 같아요. 토끼, 토끼. 개인데 네. 귀가 기네요. 토끼예요. 맞아요? 네, 맞아요. 아니, 된 건가요? 허락도 받았어요. 우리 박범량의 부부, 오, 정면이래요. 저희도 허락을 받았습니다. 어, 이건 뭐 산다라가 직접 이렇게. 어, 여기 뭐 누가 봐도 아래에 말을 꽉 차게 채웠어. 자, 이번 문제의 결과에 따라 승부팀이 이제 결정이 납니다. 자, 감자. 아, 감자 찍으신 것 같던데. 확인하겠습니다. 저희는 아니에요. 작전이었고요. 자, 정답은? 오, 이거 정확해요. 누가 봐도 실한 고구마. 저기 안 정확해요. 고구마입니다. 그거예요. 어, 이 팀은? 잠깐만, 이거 고구마 맞아요? 이게 고구마예요. 저, 잠깐만, 이거 가서 쪄와봐. 쪄야 알 수 있어요. 이거 젓가락으로 찔러보기도 전에 그러니까. 아, 알 수 있습니다. 아, 동글동글한 게 감자입니다. 문제 드릴게요. 제주도가 삼다도잖아요. 정답! 뭐예요? 여자바람돌! 아, 저 트롤 씨 이미 저기 제목을 이게 썼어요. 문제가 아니야. 자, 요거는 이제 문제는 아니고 아~ 제주도에는 삼무가 있습니다. 대문이 없고 어? 도둑이 없습니다. 근데 한 가지가 또 없어요. 정답! 예. 어, 안경 너머로 눈알이 개면서 쉴드 다리 계단 저기 있어요. 저 앞에 있어요. 계단 빌딩. 빌딩 있어. 빌딩 오다가 한 수백 채 봤어요. 있어요? 네. 아, 다 취소하겠습니다. 빌딩 말고요. 취소. 초성 기역자입니다.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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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 끝났다. 정답! 기억자입니다. 정답! 정답! 거지! 거지! 오 마이 갓. 자, 오늘 저 승리한 팀.
맛있게 드세요. 저기 반칙을 너무 맛있어. 오 마이 갓. 촬영을 했을 때 제일 두려워하는 게 역광 상황. 보게 봤던 얼굴이 시꺼멓게 나오기도 하고. 사진을 찍지 말고 한번 바라봐봐. 이뻐 안 이뻐? 살짝 옆으로 틀어주고 움직여주기도 하고. 네. 그치? 자, 이제 자리를 바꿔봐. 나도 봐야겠다. 뭔지는 모르겠지만. 뭔가 느낌으로 거기서 살짝 분위기를 잡아줘. 예쁘다. 네, 예쁘지? 네. 진짜 화이트 밸런스라고. 네. 즉, 이 대기를 흐르고 있는 색 온도를 맞춰줘야지 되는데, 여기에 보면 자동으로 돼 있는 거를 클라우디에 놓고 밝은 날에도 구름이 약간 껴있는 느낌으로 찍게 되면 옐로우 레드 값이 살짝 올라가. 그러면서 색이 조금 화사해지면서 더 예뻐 보이게 보일 수 있다는 팁이 있지. 한번 트라이를 해보자. 역광을 등을 쥐고. 그렇지. 그렇지. 이것도 마찬가지로 앵글을 낮춰서. 우와, 깊은, 마음에 들어? 네, 색깔이 이쁜 것 같아. 그지? 우와, 이거 색깔 진짜 짱이다. 역광샷이다. 그러면 최대로 밤이 느껴질 때까지. 우와, 저게 뭐냐면은 강생이다. 강생이다. 자꾸 개생이가 나와요. 자꾸. 나 생각해. 도로 앞에 노루가 딱 서 있는 거야. 한가운데. 근데 그 역광을 받는 거야. 그런데 갑자기 이게 끊어져 있잖아. 그런 스킬을 지금까지 도착! 가르칠 걸 다 가르쳤어. 나는? 안 돼. 80년대 스타일로 사라질게. 자, 안 돼요. 손을 줘봐. 저 뭐예요? 내 손을, 내 손을 잡아. 자, 사라질게. 하나, 둘, 셋. 뿅! 사라지셨어요. 어디 가신 거예요? 어떻게 된 거야, 지금? 숲속에 혼이 되셨나요? 여기 제일 좋아요. 여기가? 네. 여기 올라가면 올라가세요. 야, 나 싫어. 설마 싫어하겠네. 또 나오게. 진짜 이쁘게 난다. 오. 이쪽으로 갈게요. 오! 하나같이 다 작품이구만. 소울에 똥을 나. 아저씨들이 나무에 이렇게 빙빙이 한 거. 내가 그 생각을 방금 하고 있었는데. 좀 지는 거. 색은 흑색입니다. 오. 원래 진짜 싫어요.
벌레가 이게 꽃인 줄 아나 보다. 아. 당근. 당근. 어떻게 말을 불러야 되지? 휘파람 불어봐. 던져볼까? 당근의 맛을 보라고? 대단하다. 줬는데 아이들이 피해서 내가 뚜뿌뚜뿌 실력으로 던졌어. 운동을 좀 했어요. 야구 포수 맞죠? 이게 던지는 게 포수? 던지는 거 뚜뿌뚜뿌. 네. 던지는 사람? 투수. 투수 투수. 나의 생활 이제 찾으려고 해. 나의 친구 이제 만나려고 해. 뻔한 거짓말을 했어. 난 또 바보. 이거 잘 나왔어요? 마지막으로 야 역시 어, 민지는 숲에서 제대로 즐기다 오셨어. 이거 봄이가 그럼 뛰었겠네요. 네. 어. 오, 초록색 잔디가 아주 원래 그 색깔이 아니거든요. 진짜로 보면 사진을 찍으니까 그렇게 나왔어요. 아, 이 바닥에 잔디가 이렇게까지 파랗진 네. 않았어요? 니콘 카메라의 장점입니다. 아, 네. 약간 조금 더 신경을 썼다면 네. 이런 군더더기나 아. 요 밑에 여백을 조금 아 그런 거 다른 게 또 하나 있어요. 결론하세요. 괜찮아요. 고마워. 아니 괜찮아. 이거 말고 하나 이게 또 중간에 있는 게 있거든요. 얘를 자르고 어, 옆에 오히려 저는 나무를 좀 더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런 걸 고른 건데 아 그러네요. 그게 이사진 거 이상 조금씩 잘린 거 아니야. 여기 옆에 군더더기 잘라가고 있잖아요. 이거 나와서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.